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속담으로 읽는 중국 문화 시간입니다. 오늘 소개할 수건은 학이불화 비학야입니다. 배우락 어조사이 안이불 될화 안일비 배우락 어조사야 학이불화 비학야입니다. 송대 양만리가 쓴 용언에 나오는 말로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어도 그것을 소화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진정한 배움이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.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발달된 IT 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빠른 인터넷이 집집마다 연결되어 있고 이것과 관련된 수많은 교육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. 우리 사이버대학도 그 중에 하나이겠죠. 이렇듯 한국 사람들은 가장 많은 교육 학습 기회를 보유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만큼 피곤한 삶을 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. 요람에서 무덤까지 편히 쉬는 시간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시스템 속에서 평생 배우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. 오히려 배움이 피곤해지다 보니 이제 비우는 것조차 힐링이라는 이름으로 또 배워야 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.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나 진정으로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. 도종환 시인의 책꽂이를 치우며라는 시를 소개합니다. 창 반쯤 가린 책꽂이를 치우니 방안이 환하다. 눈앞에 막고 서 있는 지식들을 치우고 나니 마음이 환하다. 어두운 길 헤쳐간다고 천망근 등불을 지고 가는 어리석음이여. 창 하나 제대로 열어놓아도 하늘 전부 쏟아져 오는 것을. 학이 불화 비학야.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그것을 소화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진정한 배움이라 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.